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생활화되면서 수두와 볼거리 등 감염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감소폭이 가장 큰 감염병은 볼거리로 59%가 줄었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58%, 수두 38%, 백일의 34%, 성홍열 16% 등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.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검출도 급격히 줄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97%,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81%가 감소했습니다.